네, 브랜드 고자입니다. 네. 기우가. 예. 거시기 말해, 방금 다시. 네. 오늘 무슨 요일이야? 아, 오늘이 뭐, 목요일이지 않습니까? 왜요? 어, 그런 말이야. 네. 오늘 나하고 같이 저 곰팡집에 가서 생태찌개 먹는 거 어떨까? 또 시작. 네? 곰팡집에 생태찌개. 오늘 닭에서 박동탁을 모양인데요? 아이, 부장님도 참. 아니, 목요일하고 생태찌개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 그러세요? 아이, 저 사람이 뭘 모른다니까. 그런 걸 알아야 삼아 출세가 빠른 거야. 하여튼 말이야. 오늘 나 따라와 봐. 응? 네. 아이고. 아이고, 벌써 점심시간 다 됐네. 어? 아이고, 정말 온빵집 생태찌개 생각하자라네. 오늘 한번 내가 뒤집어 써봐. 미쳤나? 내가 뒤집어 쓰게. 점심시간 되려면 30분 남았습니다, 유양호 씨. 참 이상하단 말이야. 뭐가요? 시간은 요술장인가 봐. 출근할 때는 빠르게 지나가고. 아, 점심시간만 되면 이렇게 많이 늦어지니 말이야. 그만 고정하시고 하던 일이나 마저 끝내세요. 아이, 지금 점심 메뉴가 눈앞에서 오락가락하는데 일손이 잡힙니까? 그 길 건너에 있는 그 부대찌개, 그것도 맛있고. 청어구이. 미끈한 눈, 그게 참 매력적인데 말이야. 항우 씨는 점심시간만 되면 왜 이성을 잃어갔죠? 그렇게 배고픈 거 못 참겠어요? 아, 유영 씨. 아, 나하고 말이야. 아, 그 현안 문제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보자고. 이러봐. 현안... 드디어 동지가 오셨구만. 응? 저 박사님, 점심 메뉴 결정했습니까? 아, 이제 그래서 하는 얘긴데 우리 말이야, 아, 점심 피해 방지 협의회를 결성해보는 게 어때? 그게 무슨 어? 말이에요? 그렇다면 강 부장님이 우리의 적이 되겠군요. 이 사람 안 해. 그래서 내가 찾아온 거 아니야. 네, 우리끼리 나왔죠. 어? 아, 강조하고 맞붙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야, 점심은 도전이야. 어? 우리가 맨날 이렇게 당하고 살 수는 없잖아. 아무리 묘수를 짜봐야 강 부장님한테는 안 될걸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건 우리 생존권이라는 문제라고, 이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왜 없어. 내가 어제 내내 연구를 해둔 게 있지. 뭔데요? 박동탁이 또 들어왔지. 이거 센 거 아닌가? 이 생탄말이 또 날라갔네. 아니, 식사들 안 해? 점심식사?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열심히 일걸 말하고 그래, 이거? 노대리. 네. 점심식사 안 해? 점심이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요? 아, 참. 해야죠. 아유, 깜빡했으면 약속을 잊어버릴 뻔했네. 아유, 아, 부장님, 감사합니다. 아, 오재 씨, 한근우 씨. 네. 아, 뭐해? 아, 점심 약속 있잖아. 언제 점심 약속? 아, 있잖아. 그거 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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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아, 됐어. 자, 야, 뭐요? 나갑시다, 한근우 씨. 아, 예. 아, 약속 잊어버릴 뻔했네. 안녕하세요. 아, 저 다녀올게요. 부장님, 네. 저희 먼저 가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거. 멀쩡히 앉아있다면서 갑자기 점심식사 약속 있다고 그러고 나가고. 참, 저 장만호 씨. 네. 약속 없지? 아, 예. 점심은 싸웠어요. 대리점 연말 장사님 밀려서 시간이 좀 없어요. 그래? 아니, 아, 조 과장 뭐 하고 있습니까? 아, 점심 약속 시간 늦어요. 아, 참, 약속 있었죠? 참, 아, 가시죠. 자, 빨리 갑시다. 예. 아. 아, 식사하셔야죠. 아, 우리는 이제 약속이 좀 있어서. 아, 자, 강 부장. 아주 저 즐거운 점심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갑시다. 부장님, 그럼. 안녕하세요. 그 오늘 참 이상하네, 그거. 그 왜 사람을 고도 고개를 맴드시나? 아주 작전이 딱 들어맞았어요. 그죠? 아주 여기들 잘해가 있어. 아, 그래도 좀 어쩐지 우리 부장님한테 좀 미안한데요. 예? 부장님이 정식한 문계로 재미로 사시는 분인데요. 그치? 이거 해봐, 오잔 씨. 예. 부장님은 바로 그런 인정을 노리고 이렇게 뭉개는 거라고. 그래.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우리 좀 비정해지자고. 자, 가시죠. 자, 가시죠. 자. 아니, 민수장. 네. 이 박동탁 씨 어디 갔어? 이 사람 또 점심식사 혼자로 갔구만. 이게 말이야, 이게 한삼시에 그 모모석 말이야, 점심 혼자 살짝 먹으러 다니는 거, 이런 거에 바로 사무실 팀워크 해치는 거라고. 이럴 수 있어, 이거. 아유, 아유, 부장님 여기 계시네요? 식사를 가시죠. 어, 왔어, 아유, 오늘은 좀 분위기도 좀 그렇지 않고, 그래서 좀 과하게 먹고 싶은데요? 네. 어, 그래?
야, 그 아주 근사적인 의견이네. 아, 이거 다 좋다. 누가 신부감으로 데려갈까? 그럼 복이 터지는 거지.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면 아직 멀었어요. 점심시간 이용해서 이렇게 청소까지 해주신 분도 어디 있겠어요? 난 밤일 있잖아. 미리미리 해둬야지 손이 쉬지. 아주머니 피곤해서 어떡해요? 다 이게 내가 타고난 팔자고 복인데 뭐. 그런데요, 이거 아주. 하등 하나 말이야. 이 목요일 날은 이 온빵집이 아주 생태지가 최고거든. 아흔 안 벌써 앵글빛 쏟아지네. 아니 목요일하고 생태지가 무슨 상관입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모른다니까. 주중인 수요일 날은 컬컬은 목을 추고 말이야. 어? 목요일 날은 생태지가 최고란 말이야. 뭘 알지도 못하고 그래, 사장님. 자, 이러들 나자고. 천천히 일어나면 저 카운터에 껌 다 떨어지고 없어. 아니, 가시게요. 아, 얼른 가야지, 뭐. 네. 하여간 이게 어물쩡하게 넘어가는 데는 아주 부장님 금메달 감이십니다. 아이고, 유아 씨. 아이고, 유아홍 씨도 빨리 일어나. 오래 앉아있으면 그 의자가 당신 체중 지탱하겠어. 에이, 그렇더라도 지금 일어날 겁니다. 참. 아유, 조심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덤비고 그래? 에이. 아유, 가. 아유, 가시죠. 아이. 가세요. 아이고, 이거 드시고 이번에 또. 아이, 그렇죠. 네. 사람도 어떻게 시간 끄내고. 아이, 가세요. 에이, 참 점심 덜 먹고 나고 뒤로 처질라고 그러더래, 이거. 아, 됐다. 아, 여기야. 아유, 아니 부장님은 내시게요? 아, 역시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맛있었어요, 부장님. 네. 아우 뭐야? 아우 뭐? 왜요? 갑자기 그래? 아우 뭐야? 저기 말아, 나 가습기 좀 당겨올게. 아우 배가 왜 갑자기? 예? 부장님! 아니 여 부장님! 아니 이럴 수가? 우리 작전이 샜나? 너희들 아직 멀었다. 명사수는 아무데나 본청 뽑는 게 아니란다, 얘들아. 오늘 아주 점심 아주 잘 먹었어요. 강 부장이 없으니까 하나도 불안하지 않더라고. 아, 근데 전 좀 심심한데요. 부장님이 오늘은 무슨 소식을까 하고 연구하느라고 바빴었는데 말이야. 아, 참. 그 오자인 씨는 좀 건방졌어요. 예? 아, 이사가 있는데 왜 오자인 씨가 정신 값을 냅니까? 아, 저 오자인 씨가 워낙 곰총 뽑는 솜씨가 빠르거든요. 오자인 씨 잘 먹었어? 아, 예. 제 별명이 원래 이 게리 쿠퍼 아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사님. 아유. 그 앞으로는 좀 참으세요. 아, 내가 꼭 강부장 된 기분 아닙니까? 따라와요. 아, 왜 그래요, 황금여 씨? 내가 또 뭘 잘못했습니까? 예? 아니, 도대체 왜 그래요? 어? 왜 꼭 오재현 씨가 점심값을 내냐고요? 나 또 뭐라고. 아니, 그것도 황금여 씨한테 야단 맞을 일이에요? 약이 오르니까 그렇죠. 같은 광고 파트인데 오재현 씨만 돈을 내니까 분하잖아요. 아, 역시 황금여 씨밖에 없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총을 늦게 뽑도록 네, 노력해보죠. 아유, 정말 고단수죠.
이거 오늘도 또 당하셨구만 그래? 어? 네. 내가 감히 강 부장님한테 도전할 때부터 내가 알아봤다. 야, 이건 정말 역부족인데. 오늘 정말 이제 실력 차이를 실감한 거 있지? 아, 남자들은 정말 이상해요. 더치페이를 하면 될 거 가지고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 장만없이 짜짜이 이거 더치페이가 뭡니까? 난 자존심 상해서 그런 거 못해요. 더치페이가 왜 째째예요? 돈 내고 속으로 끊고 안 크는 게 더 째째하죠? 아니 그래도 말이야 나... 아 부장님 네. 너 내리 예. 나 혹시 조금 잘하셨어? 아 예 저 오자인 씨 덕분에 아주 편안하고 여유 있는 식사를 했습니다. 아 잘했다. 아, 잘했어. 예. 그러면서 나 동전 두 개 만들 예? 아 웬 동전 두 개? 아 이걸 작은데 얘기해 주든지. 아 왜 나는 동전이 잘 떨어지는지 몰라. 아 예 예. 자, 이 커피는 말이야. 예. 자박이 커피가 맛있거든. 잘 마실게. 어? 예. 땡큐. 아니 그냥 풀코스로 해결하시는구만. 이야, 정말이지. 정경심이 절로합니다. 아,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은 참 아름다운 거야. 이 배부르고 등 따주니까 말이야 이게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울 수가 없어. 누가 뭘 알아도 이 대한민국은 참 거시기한 나라야. 당신 말이야 내가 늦게 들어간다고 너무 거시기하게 생각하지 말어. 어? 아니 내가 저 이 회사에서 버티는 게 뭐가 있겠어. 조기 출근에 만기 퇴근하는 거 몇 개. 당신 말이야 너무 저 거시기하게 생각하지 말어. 응? 당신 남편 아직 건재해. 응? 아 이거 참. 아 당신이 알다시피 나 저 이 부장이 된 사람이 말이야 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 하루 버티고 있잖아. 어이. 어. 애들 자지? 하, 나 이 사람이 이거. 아 이건 내 방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네. 그 이번 4.4분기 모범 근로상 말입니다. 예. 그 노대리한테 주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 일하는 게 아주 아... 깔끔하고 합리적이잖아요. 이제 그 노대리를 모니터를 통해서 보니까 더욱 미남이네요. 정말 노대리야말로 우리 회사에서 사랑하는 아주 에리트 사원 아닙니까? 그럼 노대리로 결정을 합시다. 그 다른 의견 없으시죠? 글쎄 뭐 사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면은 뭐 저로서는 뭐 특별히 뭐 반대할 의사는 없습니다만도. 아니 무슨 말씀이 그러세요? 아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네 그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하시죠. 아 무슨 말이 그래요? 그 우물우물 하시지 마시고 속마음을 이렇게 탁 털어놓고 말씀을 하세요. 나 이사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속이 탄단 말입니다. 아 네 저 다름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저 솔직한 말씀으로 상이라는 것은 격려의 뜻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런데 요즘에 아니 강 부장이 코가 그냥 닿잖아 빠져 있습니다. 강 부장이 코가 닿잖아 빠져 있다. 아이고 그렇겠군요. 나도 사실은 그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아 예, 그래서 말씀입니다. 저 노대리는 뭐 앞으로 얼마든지 상탈 기회가 있는 거니까 이번에 강 부장한테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 그게 더욱이 조 과장이 온 후부터는 말입니다. 가뜩이나 구부러진 어깨가 그냥 쭉 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밥은 참 잘 먹더군요. 아 아닙니다 사장님. 그럼 저 제가 철회할까요? 아 왜 철회를 하십니까? 아주 건설적이고 인간적인 의견을 내놓으셨는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난 이사한테 놀랄 때가 참 많아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남 생각을 많이 하세요? 아니 안 묻혀야 존경합니다 사장님. 아 이거 내 노트북 컴퓨터 이거 어디 갔지? 아니 큰일 났네. 거기 이거 판촉 대상과 신상 명세 다 들어있는데. 아 그거 PC에 저장해놨잖아요. 아 이거 이미 다 날라가 버렸어요. 그 은퇴 선수들 명단을 지운다는 게 현역 스타들 것까지 다 지워버렸지 뭐예요. 아, 그럼 다시 입력을 시켜놨어야죠. 아 그냥 노트북 컴퓨터 있길래 차일피일 미뤄뒀더니 아 이거 참 이상하네. 어떻게 내 물건만 이렇게 자주 없어지지? 그럼 뭐 날개가 다친 모양이지 뭘 그래. 저 공짜로는 안 돼. 네? 부장님이 알고 계십니까? 아니 어디에 있습니까? 어떨 거야? 저
나도 뭐 생기는 거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부장님. 예? 다들 들었지? 아, 예. 그럼 말이야, 저 초량 맨 밑에 좌측에 서서 봐. 있어? 예. 야, 이 오자인이란 놈 죽으란 법은 없습니다. 부장님, 정말로 고맙습니다. 대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사람. 아, 내가 괜히 뭐 맨 꽁치로 퇴근 온 줄 알아? 식권 다 장난아. 식권이요? 기부입니다. 네, 7장 드리겠습니다. 우와. 아니, 식권이 또 어디 갔죠? 오자인 씨! 화장실에 좀 가보십시오. 뭐 또 잃어버리고 온 거 없나? 강 부장은 그 참 꼼꼼한 거는 좋은데 말이야. 그 사람이 너무 째째하단 말이야. 그 오자인이하고 둘이서 합해가지고 반을 뚝 잘랐으면 피차 좋을 텐데.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이고, 춥다. 네. 꼼장아, 이쁜 놈을 하나 구시고요. 저 소주는 반 병만 주세요. 예. 어? 아, 아주머니, 안색이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부장님. 아, 이 아줌마 또 진 아줌마라 또 야단 쳤구나. 아, 야단 칠 양반이 따로 지 이 아줌마도 야단을 치었어요, 그래? 아이고, 하여튼 소주 반병 드시는 분 치고 말씀 제대로 하시는 분 못 봤다니까. 아, 우리 아주머니한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경우가 없는 사람이지요. 아, 이건 뭐야? 우와, 강 부장님이 사사분기 우수 근로자로 뽑히셨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유, 다 늙은 사람한테 뭐 우수 근로자상이 뭐야. 아유, 손주 보게 된 할 맛이 나는 건 좀 우스꽝스럽네. 에이, 이거 왜 이러세요? 아, 사기라는 거 언제 봐도 기분 좋은 거 아닙니까? 예. 아유, 난 그런 건 몰라. 아니, 사람들아, 뭐 내가 무슨 뭐 그런 거 바라고 뭐 이래 왔나? 난 그저 산 같은 건 말이야, 돌로 보는 사람이야. 뭘? 이야. 아따따, 저 표정 관리하는 것 좀 봐. 아이고, 이 강 부장 왜 이래? 내 당신 속마음 모를 줄 알고? 당신이 부장 자리 앉는 것보다 내가 훨씬 더 오래 앉아 있었다고. 이거 어째 하는 짓이 꼭 내가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려고 그래. 당신이 화장실에 가서 배시시 웃지 않으면은 내 당신 자리하고 내 자리하고 바꾼다. 이라는 게 이게 또 국민학교 때 정우상 타고 처음이네. 그래도 이 상이 준대니까 또 과히 싫지 않으네. 응? 아 참, 이봐 이봐. 네. 이리든 좀 와봐라. 이번에는 말이야, 이 조조가 한번 직접 나서보겠어. 네? 아이, 뭔데요, 과장님? 야, 이거 과장님 나선다니까 긴장이 되는데요? 아, 이번에 부장님이 그 근로자상을 수상하는 걸 계기로 제대로 한번 쉬어보자고. 어? 아, 이번엔 명분도 있겠다. 뭐 꼼짝할 수가 없잖아. 아이. 아, 예. 아, 그렇겠는데요. 쉬우는 우리도 기분 좋고, 아이고, 괜찮겠는데요? 네? 재밌겠는데요? 부장님 표정이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 판촉 팀하고 광고 팀한테도 미리 연락을 해두라고. 그냥 대대적으로 이 일을 한번 벌려볼 테니까. 어? 예. 아, 좋습니다. 아,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레지? 정말 기대가 큽니다. 들어오세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아유, 이거 내가 신문을 보고 알았지 뭡니까. 앉으세요. 아유, 아 따님이 이번에 탁구대회에서 상이 입상을 했죠? 예. 운이 정말 좋았나 봅니다, 사장님. 아, 저 실력이 있어야 운도 따르는 거죠. 아유, 이거 얼마나 대견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장한 따님을 두셨으니. 저도 이 기사를 보니까요, 이 여학교 때 생각이 납니다. 우리 때도 이 탁구로 그 머리핀 따먹기를 했거든요. 말도 마세요. 그 일주일이면요, 아주 이 머리핀 한없이 뺏기곤 했답니다. 사장님도 탁구를 치셨어요? 아유, 그럼요. 아, 내 별명이 니 깍순이 아니었습니까? 공을 아주 이렇게 깎아쳐 버릇해가지고 말이에요. 아이고, 저 그 해선의 얘기인데, 그
내가 뭐 좀 도와드릴 일 없겠습니까? 아닙니다, 사장님. 이런 일로 폐를 끼쳐서야 되겠어요. 그저 말씀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여보세요? 어, 당신이야? 어, 나야. 저기 말이야, 그 아침에 얘기한 거 어떻게 됐어? 어? 아니 그 저 석유 걸로 말이야, 그거 바꿨어? 아, 왜 안 바꿔줘? 그 사람들은 큰일 날 사람들이네. 아, 여보세요? 어, 어, 그럼 말이야, 그건 내가 가서 해결할게. 그리고 말이지, 오늘 뭐 필요한 거 없어? 아이, 사람아, 내가 살싸게 살지. 당신 그 손이 너무 커서 내가 가슴이 철렁철렁해. 응. 아, 왜 없어? 아, 그저 막내 저 논리학 체크하고 저 비타민 있잖아. 응. 그거 말이야, 내가 저 종로하고 청계천 들려가지고 내가 사가지고 갈게. 사장님께서요, 좋은 생각이라고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엇보다도요, 그 왜 저 작업하시다가 다치신 분들과 먼저 자리를 같이 한다는가 아주 높게 평가하시더라고요. 나도 뭐 그 사람들 심정을 잘 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말이야, 그 겉으로 보기에 한창 일할 때 그 몸을 다쳤으니 오죽하겠어? 공장님도 그 자리에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당연하지. 근데 사실 나도 알고 보면 안전사고 당한 사람이야. 예? 이 배 봐. 이게 정상인가? 어? 이게 정상인가? 이야, 이거 뭐 배가 어? 사고난 지 8개월은 넘었겠는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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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아, 자, 아유, 축하합니다, 항부장님. 예, 만시지탄에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아, 자, 이거. 자. 아, 이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분골 쇄신해서 저희 프로레포츠의 동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 강부장 수상소감하면 비장합니다. 아, 사장님, 그 그런 뜻에서 말입니다. 강부장이 오늘 한턱 내겠다는데 사장님도 참석하시죠? 어, 그래요? 뭐, 당연히 참석을 해야죠. 아, 그런 자리에 사장이 빠져서 되겠습니까? 아니, 저 거시기요, 그게 아니라요. 아니에요? 아, 그 뜻은 저 사장님 같이 이렇게 바쁘신 분을 어떻게 초대할 수 있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 같습니다. 아유, 바쁘다고 해도 그렇지요. 아니, 강 부장이 내겠다는데 어떻게 내가 거절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그러면 입쇼, 그러면 입쇼. 네, 저 영광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아, 이제 이 사진. 아, 이 사장님 앞에서 그 예정에 넣는 폭탄선언을 하십니까? 아, 그럼 폭탄선언에 예정 있는 게 어딨어요? 아무튼 기대가 큽니다. 응? 자, 갑시다. 아이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부장님. 우리 브랜드 사업부 일동은요, 부장님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아, 강 부장! 아, 얼굴 좀 펴요. 오늘의 주인공이 왜 이렇게 우그러져 있어요? 네. 아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말이죠, 사실 국민학교 때 정근상 타고 이제 처음이거든요. 제가 아주 떡 벌어지게 한 등 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리는데요. 이야, 어? 아, 근데 이 꽃 누가 갖다는 거야? 청소하신 아주머니께서 보내신 거예요. 이야! 종각도 잘 들었지? 어? 자네들이 말이야, 이 아가씨들한테 인기 좀 있다고 세지 말어. 어, 아가씨들 10명이 아줌마 하나 못 당해. 아, 보고 세지 말. 아이고, 강부장 하면 욱하니까 그거 못 말리겠네. 어? 아니, 그런데. 아, 근데 18번을 왜 도용합니까? 여긴다, 사장님. 됐습니다. 어디? 아이고,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자, 아주머니,
저기 저 사장님이십니다. 저 특수으로 좀 모셔주시죠. 어머, 사장님까지. 아유, 참 이렇게 누추한 것까지 오셔서 어떡해요. 아유, 좋은데요 뭘. 아, 우리 강 부장이 서울에서 제일 분위기 좋은 데로 안내를 한다고 그래서 어딘가 했습니다. 아, 근데 이거 정말 분위기 좋은데요? 응? 아, 아저님 모르세요. 사장님 저 특수으로 모시라니까요. 저희 집에 특석 같은 게 어디 있겠어요. 아니, 날라 있는 특석이잖아요. 일로 오세요. 예, 저, 사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이 덜 추워요. 아유, 좀 앉아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아, 예, 사장님 저 옷 주의하세요. 아차문도 타는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박동탁 씨는 우리 혼자 신나서 그래요? 아, 예. 아, 저야 뭐 이 포장마차 체질 아닙니까? 야, 우리 부장님 정말 멋쟁이십니다. 예, 아무나 이런 생각 못 하거든요. 예. 아, 참, 사장님 저 인사하시죠. 저 이분이 저 이 포장사롱 주인이시죠, 이춘문 여사입니다. 아유, 저 사장님 진작에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죄송해요. 에휴, 부장님도 짓궂으세요. 아, 이렇게 사장님까지 오실 줄 알았으면 미리 물 좋은 안주감을 준비해놨을 거 아니에요. 아유, 아닙니다. 아, 저한테 신경 쓰지 마세요. 아, 사실 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아주머니가 밤마다 포장마차에서 일을 하신다고 그래서 근데 한번 들려보고 싶었습니다. 죄송해요, 사장님. 아유, 전 어떻게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유, 왜요? 저 지배인 겸 주방장님의 그 저 자랑하는 특선 요리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요, 이 저 돼지 비계를 겸은 쭈꾸미하고요. 예. 불락부터 내오세요. 예. 그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역시 강부장은 강적이구만. 내 강부장한테 오늘 아주 반했어요. 아니, 이 정도면 말이야. 아주 회식문화의 신모들이라고. 이거 아주 근사한데 그래. 자, 자, 제가 배경음악 한 곡 좀 틀겠습니다. 어머, 아주 제대로야. 근사한데요, 응? 딱 어울려. 우리 이제 회식을 시작하죠. 그럴까? 아주머니, 여기 안주 좀 주세요. 아이, 김초선 씨, 여기선 그 아주머니가 아니십니다. 아이, 그럼. 아이, 높으신 분이시지. 지배인 겸 주방장님이신데. 그럼 전요, 지금부터 주방장님 보조를 하겠습니다. 좋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도 미안해 죽겠는데. 아, 부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완전히 당했습니다. 사실 오늘 부장님을 씌우자 그런 건 저였거든요. 네, 부장님 술 한잔 받으십시오. 아니, 조 과장 술 챘나 봐. 아니, 냉수도 안 해보고 했다는데 이렇게 귀중한 소주를 내가 먼저 마실 수가 있나. 저 사장님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정말 이 강봉춘 몸둘 바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아유, 이거 무슨 말씀이세요. 이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까지나 강 부장인데. 이런 데까지 나와서 내가 위아래 따지는 사장 아닙니다. 자, 앉아놨어. 감사합니다.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모두 자 숫자를 듭시다. 네. 네. 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에, 강부장이 어제 회식에서도 나 권총 안 뽑을 줄은 정말 몰랐어. 이 멋쟁이란 말을 취소해. 아, 자기 축하연인데 돈 낼 생각을 안 하고 아, 한쪽 구석에 구부리고 앉아서 자는 게 뭐야? 어? 어떻게 하겠어요. 술에 취하셔서 주무신 모양인데요. 아이고, 그런 소리 말아요. 아니, 누가 그 술법 모를까 봐? 그건 술값 안 내려고 일부러 잔 거예요. 아이고, 참. 글쎄 말입니다. 아, 난 말이죠. 사장님께서 딱 계산하시는데 이야, 이건 인간에 대한 신뢰가 좀 와장창 깨지는 순간이더라고요. 아, 전 부장님이 되신다고 그래서 일부러 술도 반 잔, 안주도 반 개씩만 먹었는데 제 양심은 어디 가서 보상을 받습니까? 아, 좋다고 좋아.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말이야, 점심때건 회식때건 오늘처럼 이렇게 사전에 담합을 해서 그냥 우리들끼리 뭉치는 거야. 얼마나 분위기가 좋아. 아, 여기 들어와 계시네. 나 오늘이나 좀 점심을 같이 먹어보려고 했는데. 쳤어. 나 항복이야.
장만옥 씨, 이렇게 바빠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사장님. 다 끝나갔는데요, 뭘. 그래요? 그럼 내가 부탁 좀 하나 해도 될까요? 예, 그러세요. 나 곧 저 본사로 들어갈 일이 있어서. 예, 무슨 일이신데요? 자, 이것 좀. 예. 오늘 점심까지도 강 부장한테 당하고 나니까는 이거 일손이 손에 안 잡히는데. 에이, 그 참. 그 강 부장이 좀 귀여워 보이는 데는 있긴 하지만 너무 얌체란 말이야. 그 버릇을 확 뜯어 고쳐놓을 무슨 묘안이 없을까? 이사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는데요. 예, 아, 그래요? 아, 뭡니까? 제가 오늘 점심시간에 사장님 심부름을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게 청소하신 아주머니 따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아, 그 저 탁구 국가대표 학생 말입니까? 국가대표가 아니라 여중생 우수 선수인데요. 이번에 해외 전지 훈련에 갔다 와야 되나 봐요. 오, 그거 잘 됐구만요. 그런데 그 뭐가 문제입니까? 그 학생이 뭐 고소공포증이라도 있답니까? 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건요, 강제사항이 아니라 자기 개인 의사에 따라 되도록 많이 참여해 주세요. 아, 또 뭔데 그래요? 청소부 아주머니 따님 돕기 운동? 나 무조건 참여파 아니겠어? 더구나 이렇게 뜻이 좋은 거라면 더더욱 빠질 수 없지. 그럼요. 아, 사장님은 먼저 금일봉을 내놓으시고 이사님은 부원들의 그 참여를 권유한다. 이게 바로 위로부터의 개혁이라는 거구만. 근데 오자인 씨가 영신경이 쓰이는데요? 후원금은 이렇게 많이 내놨으니 수준을 맞추기도 그렇고 안 맞추기도 그렇고 좀 그렇다. 글쎄 말이에요. 근데 부장님 같은 분도 계시잖아요. 저희 같은 말단 직원이 어떻게 감히 부장님보다 많이 낼 수 있겠습니까? 아, 저 부장님까지 볼게요. 이렇게 한구 씨, 강 부장님 거 좀 보세요. 정말 굉장하시구만. 너무 그야말로 소금물 강 부장님의 진면목을 보게 되는군요. 아니 강 부장 정말 이거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이 말단 사원들도 이거마다 성의껏 후원금을 내는데 말이지. 어? 이 부장이라는 사람이 이럴 수 있는 거야 이게? 이 사람 정말 이건 나 이거 인내력 시험하고 있잖아. 청소 아주머니 하고는 말이야. 자기가 제일 말이 쑥덕거리면서 말이지. 어, 어서 오세요. 자요. 네? 이게 뭐예요? 위자료예요? 내일 산업재해를 당하신 분들과 간담회를 할 예산이에요. 미안하지만 그것 좀 노대리님께 좀 전해주세요. 차, 이게 연말 특별 상여금이라면 얼마나 좋아? 꿈 깨시고 오자인 씨 경고하겠는데 권총 예? 함부로 뽑지 마세요. 아, 저 오자인 씨 할 일이 산적해 있다는 거 아시죠? 차, 권총? 아이고, 누구 뭐 뽑고 싶어서 뽑는 줄 알아요? 예, 브랜드 사업부입니다. 네? 어, 부장님, 웬일이세요? 예? 돈을 꿔달라고요? 아, 제가 돈을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이고, 왜 몰라, 이 사람아. 난 사무실 돈이 어디서 어떻게 흐르는지 알고 꽤 다른 사람이야. 이따 저녁때 줄게. 아, 나야 이 사람은 확실한 사람 아닌가. 아, 그 사람들이... 아이고, 가만 좀 조심해요. 그거 어디 부딪히고 그래. 이 정도. 아이고, 이거 뭐 이거. 저 사람 참 연구 대상일세. 아, 어디 말도 안 하고 저렇게 가나. 아이고, 코야. 아이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부장님은 어디 가시는 거지? 어서 오세요. 아니 여기도 안 계시네. 아, 아주머니 우리 부장님 여기 안 오셨어요? 아, 왜 안 오셨겠어요? 오셨다 가셨죠. 어디로 가셨는데요? 아직 모르세요? 아 부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구나. 저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이요? 아니 왜요? 저 사실은 사무실에서 청소하시는 아주머니한테 우환이 생겼어요. 아저씨가 천식에다가 기관지가 나쁘셨는데 기어코 쓰러지셨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돈도 없고 보증인도 없어서 부장님이 가신 거예요. 아, 그래요? 부장님께서 통 내색을 안 하셔서 그렇지 그 아주머니 사정을 알고서부터 얼마나 마음을 써주셨는데요. 딸아이 후원도 해주시고요. 여간 보살펴 주신 게 아니에요. 속 모르는 사람들이 부장님 보고 째째하네 만회하고 말이 많지만은 여간 속이 깊으신 분이 아니라고요. 아휴 병원에 간 일이 잘 됐으면 좋을 텐데. 아주머니 이제 울지 마세요. 주인 아저씨 이제 괜찮을 거라고 의사 선생님 그러셨어요. 우리가 어디 세상을 하루 이틀 살아봅니까? 해가 떴다 하면 또 먹구름이 몰려오고 홍수가 지나가면 햇볕이 더 반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아주머니한테 좋은 일만 생기라고 이러는 거예요. 아주머니 고생하시는 게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몽땅 하늘로 올라가서 가게 부수듯이 적혀 있을 겁니다. 우리 사람이 산다는 게 말이죠. 이게 인과응보입니다. 이쁘게 새끼 쳐서 아주머니한테 고스란히 돌아올 겁니다. 그거 생각하고 사세요. 고마워요, 부장님. 부장님한테 빚만 지고 살아서 어떡하죠? 아이, 아주머니 저한테 빚진 거 하나도 없어요. 뭐 저도 각박한 세상에 손에 안 보고 사는 사람인데요. 아주머니 일이 내일쯤 생각이 되니 기특한 일 아닙니까? 아니 솔직히 제 주제에 이러기가 쉽습니까? 제가 생각을 해도 참 대견한 거죠. 돈을 너무 많이 쓰시면 어떡해요. 부장님도 빠듯하실 텐데. 아유 아니에요. 아주 저축해 놓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그동안에 점심값 공짜로 먹은 것만 봐도 소울치 않은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시지 마세요. 가만 있어. 참 나 이 오장이한테 전화할 걸 깜빡 잊었네. 저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아니 오장희 씨 여기 웬일이야? 부장님 애 많이 쓰십니다. 존경합니다. 아니 참 오늘 무슨 요일인데 무슨 소리 하려고 이래? 저 여러 말하고 없이 말이야. 따라와 저 꾼돈 챙겨줄 테니까. 응? 아 그건 벌써 해결 다 됐습니다. 부원들한테 연락을 드렸더니 그쪽은 걱정하지 말래요. 아 그리고 부원들이 부장님께 성원을 보낸다고 했습니다. 제가 얘기를 다 했거든요. 포장마차 아주머니한테서 얘기 다 들었습니다. 사람이지만 큰일 날 사람이네. 아니 남의 프라이버시 동네방네 떠들고 댕길 거야? 오자연 씨 책임질 거야? 아저씨는 어떻게 괜찮으시겠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되셨대요? 뭐 병도 발자라는데 할 수 없지 뭐. 한시름 넘겼어. 잘 돼갔지 뭐. 아니 근데 오자연 씨 이제 무슨 엉뚱한 데도 많아. 예? 응? 아니 권총만 빨리 빼는 줄 알았더니 알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 어? 내 어금니 충치가 몇 개인지 그것도 알려줄까? 다른 건 알고 싶은 게 없고요. 딱 한 가지 부장님한테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장님처럼 멋지게 권총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니 이것도 공짜가 아니에요? 손 내밀어. 약속 한번 하자. 오장씨
그동안 나한테 미운 돈 많이 베꼈었지? 약간. 난 재전미래서 그래. 난 평생 오장 씨처럼 기분 내고 한 번도 못 살아본 사람이야. 만 원짜리 하나 쓰려고 말이야. 간이 벌렁벌렁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저 아주머니 보니까 마음이 열리대. 시어주럽게 도와줄 수 있도록 권총을 빼고 싶은 거야. 아니 뭐 권총의 문제가 아니지. 처음도 제대로 못 쉬고 남의 눈치나 보고 살던 인간 강복주가 지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주고 있는 거야. 나 말이야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 이건 내가 무슨 말을 했지?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이거 쑥스러우네. 누구 본 사람 없지? 사랑해요, 부장님. 어? 아니, 이 사람 왜 이래? 아유, 우리 부장님! 아, 이건, 이건. 아니, 여기 일도 얼마 할 거야, 이거? 점심도 안 먹을 거야? 예?